어린 시절에 친정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김국을 오늘은 가족들이 김국이 먹고 싶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끓이고 거기다 소금을 약간 저기 한 꼬집 넣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김을 한 네다섯 식구 숫자에 따라서 혼자 사는 사람은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약간 구워도 좋고 생김을 갖다가 찢어 넣어도 좋아요. 한 장 구우면 부스러뜨리면 한 공기 나올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참기름 떨어뜨리고 깨가 있으면 깨 좀 통깨 좀 띄우고 참치 액젓 간 좀 맞춰서 하면은 이건 1분 만에 물만 끓으면 1분 만에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직장인이나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이나 또는 가족들 중에서 국물이 없어서 아이들 밥 말아 먹일 게 없을 때는 이렇게 저 어린애들은 단단한 거 못 먹은 애들한테는 여기다 밥을 말아 먹여도 좋죠. 그리고 성인들이나 병자들도 이 그 김에는 여러 가지 무기질들도 많이 들어있고 해조류 속에는 굉장히 미네랄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계란 하나 깨놓으면 단백질도 풍부하겠죠. 참치 액젓하고 참치 액젓 없으면 그냥 소금간 해도 깔끔해요. 그리고 소금서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굉장히 훌륭한 담백한 그리고 깔끔한 그런 국물이 나와요. 국물 없을 때 자주 해먹는 걸 오늘 아침에 또 김국을 끓여봤습니다.